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제각각처럼 보이지만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기초 지식이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많이 받는다 싶으면 저기서 감액되고, 또 건강보험을 터무니없이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들어 회사 생활을 정리할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 은퇴하면 당연히 소득도 줄어들고 건강보험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눈여겨보게 되지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디에서도 명쾌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이네 가지 황금 지식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과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것일 겁니다. 지역 가입자가 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다 보니 자녀들의 밑으로 들어가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인 이유는 자녀 입장에서는 건보료를 지금보다 더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부모는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면 있다면야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황금 지식 첫 번째,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기초로 등급을 매겨서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이 336만 원이면 최저 보험료인 월 19,780원만 내면 된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월 28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도 있고 소득도 있고 자동차도 있잖아요. 이것을 다 심사에 넣어 건강보험료를 딱 책정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새로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재산과 자동차 기준은 좀 완화시키고 소득 기준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잘 챙겨봐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연소득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수 있었지만 법을 강화해서 이제부터는 무주택자라도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 166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수입이 있으니 국민연금은 좀더 나중에 받자 하는 생각에 추납이나 임의가입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액과 다른 소득을 다 더해서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말입니다. 잘못했다가는 국민연금을 더 부어서 받게 되는 몇 분보다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고 표현을 하죠. 황금 지식 두 번째, 피부양자 소득은 동반 탈락, 재산은 따로따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소득이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남편이 월 167만 원을 받아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남편분은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죠. 이렇게 됐을 경우 아내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아내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동반 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한 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소득 때문에 동반 탈락된 사람이 2023년에 20만 4,5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기준은 정반대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 기준도 맞아야 하는데 소득 기준과 달리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서는 부부 중한 명이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만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소득을 한 사람에게만 몰빵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노력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자꾸 잔머리 쓰게 만들어요. 세 번째 황금 지식.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올해 2024년은
만 63세가 된 1961년생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만 63세에 일을 놓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죠. 너무 젊어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해 소득이 생겨 전년도 연말 기준 월 평균 소득이 286만 1,091원을 초과했다면 국민연금액을 감액받게 됩니다. 원래 받아야 될 연금액에서 최장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되고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조건에 다 만족돼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일을 하고 있어서 수입이 넉넉하다면 감액을 받는 대신 국민연금 수령하는 것을 연기하는, 즉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받으면 최대 50%까지 감액당할 수 있지만 연기연금을 하면 연 7.2%의 이자가 붙습니다. 5년 연기했다고 가정해보면 36%가 인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해보면 딱 현실감이 올 겁니다. 지금 받으면 100만 원을 받을 뿐이 1년 연기하면 7.2%가 붙어서 107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5년 연기하면 36%가 늘어나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함정이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늘거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고 국민연금 연계감액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감액을 받거나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방에 함정을 파놨어요. 그러니 잘 계산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황금 지식.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민연금 받는 것도 수입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 알고 계시죠? 국민연금도 예외 없이 소득으로 잡히는 만큼 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받을 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2002년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할 때 이것을 소득공제 해주는 대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험료를 낼 때 세금을 냈던 것을 이제는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연금소득공제, 인적소득공제 등 뭐 여러 가지 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니까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세금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국민연금에 세금이 붙는다니까 아니 그러면 기초연금하고 주택연금에도 세금을 부과하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시겠죠? 다행히도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을 공부하다 보면 마치 이 세 개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처럼 느껴집니다. 여기를 좀 많이 받으려고 하면 여기서 줄고 또 여기서 많이 내야 되고, 아 참,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여간 오늘 영상으로 궁금하신 점이 좀 해소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